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을 설계하실 때 내가 이두가 좀 긴 편이고 피크가 좀 없는 편이다, 저처럼 라운드한 편이다, 그러면은 피크를 만들기 위한 훈련, 지금처럼 짧아진 구간에서의 수축력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고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. 오늘은 당기는 운동 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자가격리 해제된 지가 이제 딱 일주일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폼이 죽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특히 몸의 볼륨이 좀 꺼진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. 힘도 많이 떨어졌고요.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한 5일 정도 됐는데 많이 힘듭니다, 솔직히. 그렇지만 뭐 다가오는 대회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, 첫 대회까지. 뭐 요 정도 핸디캡은 뭐 저한테 뭐 별거 아닙니다. 다시 또 쌓아 올려봐가지고 본 게임까지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오늘 약점데이, 제 항상 약점이죠. 승모근부터 먼저 쓰고 들어가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바벨 슈러그 한번 오랜만에 하고 들어갈게요. 자, 슈러그는 무조건 넓게 그립을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견갑이 상방으로 회전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시면 좋아요. 그리고 골반은 후방경사 시키시면 안 돼요. 전방경사 유지. 가볍게 3세트만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입니다. 상부, 중앙, 하부, 승모근 전체적으로 골고루 쓸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려면 팔이 이렇게 붙으면 안 되고요. 팔이 벌어져야 돼. 팔이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당겨져야 광배근보다 좀 더 승모근을 사용하기가 좋은 각도가 됩니다.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가 됐든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프로 레벨에서 이제 경쟁이 되게 중요한 시점, 밸런스가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고 단점이 없어야 되는 그런 레벨에서는 장단점 조화롭게 만들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거를 목표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이, 제가 뭐 ICM 프로기도 하고 프로쇼도 많이 나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IFBB 프로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잖아요. 그럼 난 밸런스보다는 내가 가진 강점을 다시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. 삼두가 너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삼두를 줄여야 된다. 가슴 접시 마찬가지고. 그래서 맞는 말이고 되게 훌륭한 피드백이고 감사한데 그거는 프로가 되고 난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가진 강점으로 무기 삼아서 사냥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일단은 강점을 많이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. 저한테 기대하는 바는 전면에서의 볼륨과 정면에서의 완벽함이지, 등마저 좋은 거는 나중에 얘기잖아요.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. 사실 전면 보려고 더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등 보려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대신 등이 발전하는 모습을 또 여러분이 목도하시는 재미가 있죠. 좋아질게요. 좋아질 것 같아요. 아니, 좋아질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의 위아래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눕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. 제가 그 눕는 습관이 많았었는데 요즘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만 와, 120이었습니다. 제가 강조하고 소개해드리는 싱글암 풀다운입니다. 120도 싱글암 풀다운. 자, 이 운동은 무시하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. 제가 정말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 영상을 또 봐보면 등 좋은 선수들이 테이블 싱글암 풀다운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테란스 럭슨이라든가 국내에는 뭐 이준호 선수도 하시는 것 같고, 여러분들도 뭐 문경 선수도 따라하는 게 많이 있었고. 그 다음은 체스트 서포티드 투암 덤벨 로우입니다.
중운동을 했지만 아팠어. 그래도 살이 조금씩 빠지니까 이제 쉐입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격리하면서 운동 쉬고 이러면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. 쉬었다가 일주일 정도 끌어당기는 이 작업을 통해 뭔가 변화가 빨리 온다는 느낌을 좀 받네요. 뭐 좀 작아지면 어때? 괜찮아요. 피지크는 뭐 커야 되는 종목이 아니니까, 예뻐야 되니까. 제가 이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분석관들, 물리트니스님, 뭐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코치로 계신 그 진영 씨라고 계세요. 그런 분들과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팔 볼륨에 대한 지적을 좀 당했어요. 팔이 전체적인 그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3두 같은 경우는 좀 성장에 좀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팔 볼륨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.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뭐 당장에 이제 대회가 이제 점점 임박해가는 순간에 너무 볼륨이 또 꺼질 것 같더라고요. 사람 심리가 그런지 모르겠다. 그리고 뭐 내 장점인데 그거를 굳이 죽이게 되면 다른 반대급부에 또 좋지 않은 현상도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장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이득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아예 없애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줄였던 거를 피드백을 수용했다 치고 다시 이제 볼륨을 다시 올리려고요. 팔과 가슴 볼륨을 천천히 올려나갈까 합니다. 팔 열심히 하려고요. 특히 이두 같은 경우는 좀 과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비지크 포즈 때 이두가 과하다고 뭐 이렇게 눈에 띄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두 운동 열심히 다시 합니다. 삼두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쌓아 올려가 볼게요. 그리고 제가 막 엄청 크지가 않아요. 이두가 그냥 두툼할 뿐이지 길어가지고 막 피크가 막 치고 오고 막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두 뭐 열심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로드를 무게 로드를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할 수 있어요. 여기다 꽂을 때 무게를 여기다 꽂을 때 여기다 꽂을 때 각각 저항값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최하단부에다가 무게를 좀 더 실어서 상완 이두근이 가장 짧아진 구간에서 더 많은 저항을 느끼게끔 세팅을 했습니다. 왜냐면 제 단점이 다 수축했을 때 피크가 좀 없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을 때 구간에서는 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플렉스 했을 때 수축 됐을 때 모양을 좀 더 강하게 잡기 위해서 하단부에다 로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을 설계하실 때 내가 이두가 좀 긴 편이고 피크가 좀 없는 편이다, 저처럼 라운드한 편이다 그러면은 피크를 만들기 위한 훈련, 지금처럼 짧아진 구간에서의 수축력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 이두가 좀 짧고 좀 이렇게 덩어리 자체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늘어난 구간에서 힘을 좀 더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조화를 이뤘다면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각각의 특색에 맞는, 각자 타고난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몸통을 기준으로 어깨보다 팔꿈치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를 세팅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그게 이제 단축성 수축의 그쪽에 컨센트릭 구간에서의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훈련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복근 훈련도 좀 하면 좋은데 빨리 시간이 없어요. 태닝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훈련 이렇게 종료해 볼게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운동하시기에 동기부여 뿜뿜, 그리고 좋은 꿀팁도 얻었다 하시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